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며 여야가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제주 지역 선거구 역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총선 보도 업무 협약을 맺은 KCTV 제주방송과 뉴제주일보, 한라일보, 헤드라인 제주가 설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 민심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제주시 갑 선거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문수희 기자입니다.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했거나 예비 후보로 등록한 후보들에 대한 지지도를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25%,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 23%로 1, 2위간 오차범위 안에서 초접전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김영진 전 당협위원장이 11%로 두 자릿대 지지율을 얻으며 추격하는 양상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훈 전 제주도 의원 8%, 없다 또는 모른다고 답한 부동층 표심이 27%로 나타나 어디로 향할지 관건입니다. 연령별 후보 선호도를 살펴보면 20, 30대에서 문대림 예비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박건아 송재호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60대 이상에서는 문대림, 송재호, 김영진, 장동훈 4명의 후보별로 선호도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는 송재호 34%, 문대림 33%로 역시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했습니다. 부동층은 23%입니다. 국민의힘 후보 선호도에서는 김영진 전 당협위원장이 32%로 26%를 얻은 장동훈 전 도의원을 6%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다만 부동층이 41%로 두텁게 형성돼 있어 변수입니다. 제주시 갑 선거구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7%, 국민의힘 26%로 20%포인트 차이를 보이며 더불어민주당의 뚜렷한 우세를 보였습니다. 이 밖에 녹색정의당 2%, 기본소득당과 진보당 각각 1%, 개혁신당 2%, 이낙연신당 3%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는데 특히 30대와 40대, 50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2배 이상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CTV 제주방송과 뉴제주일보, 한라일보, 헤드라인 제주가 한국 갤럽에 의해 지난 4일부터 이틀 동안 제주시 갑선거구에 거주하는 18살 이상 남녀 511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인터뷰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응답률은 16.4%,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